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앙상블 스타즈 광고를 한번 진행해 볼 거고요. 같이 게임 진행하면서 어떤 게임인지 제가 설명드리면서 요즘에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요. 이 게임은 이제 2020년 12월에 출시된 이제 아이돌 육성 3D 라이브 게임으로 리듬 게임이죠. 네, 아무래도 많이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사람은 거의 그냥 없는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오늘 저도 한번 약간 이렇게 패드로 이렇게 쳐가지고 뭔가 하는 리듬 게임은 인생에서 처음이에요. 광고도 광고지만 그냥 즐겨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느낌표 두 개로 되어 있는 앙상블 스타즈 2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앙상블 스타즈 1에서는 이제 학생 스토리를 담은 거고, 이제 2는 졸업 후 이제 본인이 이제 아이돌우가 되는 약간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앙상블 스타즈 1에서 무려 12개의 그룹이 있더라고요. 총원이 41명. 근데 앙상블 스타즈 2에 와가지고 두 그룹이 새로 추가가 돼가지고 15개의 그룹에 무려 49명. 캐릭터의 다양성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본인의 최애가 한 명쯤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작하기 앞서 이벤트 공지가 있어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3주년 축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3주년 기념 5성 확정 무료 시... 우와? 진짜로? 5성이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야, 이거는 좀 맛있다. 3주년 기념 무료 10연 티켓도 주고, 웰컴 5성 셀렉트 스카우트 셀렉트? 와, 뭐야? 참색축제 앙스타 대체전 3주년 감사 10연 스카우트 티켓 5개, 다이아 스카우트 티켓 10개, 다이아 스카우트 티켓 시간 한정 25개. 여기 보면 3주년 기념 1일 1회 무료 스카우트 다이아 7799개, 3주년 기념 뮤직비디오 의상 전원, 5성 카드 웰컴 축제. 아, 근데 뭐 진짜 많다. 게임에 들어가면은 3주년 기념 캠페인이라고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다 참가를 하면은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이런 푸짐한 보상들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혜택 같은 거 많이 있으니까 만약에 하시면은 참고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약간 스카우트 관련 이벤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3주년 기념으로 지금 1일 1회 무료 스카우트 5성 스카우트 테마 1인 1회 한정으로 테마 스카우트 편에서 오? 아, 뭐야. 아, 잠깐만. 근데 5성 확정을 이렇게 많이 줘도 되는 게 맞아? 복각 스카우트 테마 스카우트 편 21일까지 2일마다 한 그룹의 복각 스카우트가 개최됩니다. 어? 뭐야? 야, 나 스카우트가 114개 있는데? 오? 아, 진짜 있다. 신기하다. 실하네. 어이, 우리 오늘 벌칙은 다들 기억하고 있지? 뱅크 세단에 락키 터닉. 아, 사면서 골드. 아이, 뭐 그럼 확실하지. 아니, 난 뭐 한 방에 뽑아버리려고. 난 이런 뽑기를 해도 뽑아. 에이, 나는 근데 가차의 신이야. 자, 오늘 저희가 한번 뽑아볼 친구는 제일 최신 우리 하가제 까오루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돼요. 제가 먼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여기서 잠깐, 금빛은 4성, 무지개 빛은 5성을 뜻합니다. 여기서 바로 레인보우가 나오면서 아림답다. 아, 이거 난 바로 나오지. 확실해. 흑행 급행열차 바로 나오고. 카오루가 안 나오면 돼. 아, 아니네. 빅뚤. 아, 무지개가 떴는데 빅뚤을 했어요. 이게 아닌데. 네, 레오가 제발. 뽑면 우냐? 야, 우냐? 야, 우냐? 우냐? 아니야, 우냐? 아니야. 레오야, 벌써 여섯 번째로 넘어간다고? 아, 열받게 하지마! 어, 걔는 뽑을 수 있을 거야. 레인보우! 또 빅뚤이에요! 레오야, 레오야! 나왔다! 야, 근데 누가 80연차까지 가냐? 진짜 어이없다. 그치, 시온아? 야, 시온이 방송 한번 볼까? 미래를 보고 왔거든? 뽑아, 못 봤네, 못 봤네. 김시온 못 뽑아. 어, 어, 레인보우인데? 못 뽑아. 어, 어, 뭐야? 레오야, 무슨 일투야? 너 뽑기 개못하잖아. 근데 레오야, 너도 운이 지리긴 해. 빅뚤을 세 번이나 했잖아. 아, 그건 맞긴 해. 나 김미영보다 못 뽑으면 어떡하지? 따지 스크린! 무지개! 첫 번째부터 그냥 개망했네. 형은 접어라. 조용히 안 해? 무지개! 오! 무지개 쏟아! 30연 차다! 아, 진짜! 왜, 레오야? 네가 개못 뽑은 거라니까? 우리 김요타 몇 번째에 뽑을지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 나는 40연 차. 나는 네. 70연 차. 어쨌든 김레오보다 빨리 뽑으면 되잖아. 아, 야. 나 뽑습니다. 그럼 지금. 아, 어디 한번 뽑아, 뽑아봐. 아, 뽑아봐. 갑니다. 제발. 잠깐만, 김레오 골 나겠는데 이거? 어. 아니, 뭐지? 사면서 골드. 가자. 골드예요.
너 얼굴에다 방귀 낀다? 어 나이스! 아 빅드리에요! 아 근데 귀엽다. 아 움직이는 거 봐. 어머 눈 봐봐. 어머. 야 나와! 과연? 김로타 70연 차인데요! 낫 어? 야 너랑 똑같이 떴어! 아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다. 이러면 이제 레인보우 뜬 개수로 가시죠. 아니죠 이렇게 되면 둘 다 해야지 뭔 소리야. 아 전 그런 거 모르겠고요. 어 아니죠? 우겨? 꼴등이 어떻게 여러 명입니까? 한국어에 대한 모순입니다. 나가십시오. 한국어에 대한 모순이 아니라 꼴 아니요 잔님 탈락입니다. 이거 정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셨어요? 사전에 그렇게 나와있어! 사전에 이 자식아! 사전에 그걸 기입한 사람한테 가서 정확하게 물어본 겁니까? 일단 둘 다 하는 걸로 하고 그렇지. 빠르게 끝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뽑기로 한 하카제 카오르의 대사. 자 여러분들 대사는 아 저 학생이네 럭키 아무튼 이렇게 만났으니 내일은 나 좀 지도해줄 수 있어 라는 대사를 일본어로 할 거예요 저 둘이. 아 땡크세다네 럭키 토니가 코야테 알타카라 아시타와 와타시오 시도시테 쿠레루. 땡크세다네 럭키 토니가 코야테 알타카라 아시타와 와타시오 시도시테 쿠레루.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뽑기 다 같이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실하네. 자 이거 에메랄드 플래닛이라는 노래 스페셜 난이도를 도전해야 되는데 자 시온이가 하는 걸로 합시다. 레벨이 29인데? 응! 이게 돼? 응! 나 20레벨도 클리어 못하는디? 응! 데끼르! 도전!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참고로 저는 저걸 한번 플레이를 해봤었는데요 사람이 할 게 못 되더라고요. 아, 중간에 헬란이도 나오거든? 노트가 내려오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위에서 멈췄다가 사라졌다가 다른 것도 먼저 나왔다가 뭐야 노트 속도가 달라. 이게 노트 뭐야? 속도 봐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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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너가 호루헬로 까부아 핸드폰이 뜨거운 게 아니라 내가 뜨거운 거였노. 아! 내려오고 올라오고 뭐야? 아 이거 너무 어렵다. 네, 이렇게 해서 4명 잠깐 모여가지고 같이 가짜 내기도 하고 한번 같이 해서 게임도 한번 즐겨봤는데요. 네, 이제 각자 방송에서 이제 나머지 게임 즐기고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농! 근데 레오야 로타야 다음부터 말 걸 때 존댓말로 부탁해. 그 80연차까지 간 애들이랑 살짝 거리를 둬야 될 것 같아서. 실하네. 이번에 그 펭수 노트 스킨 한번 해볼 건데 광고주님께서 펭수 노트가 다소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오히려 좋아. 아이템 창고에서 쓸 수 있다고 하네요. 오 노트 설정. 아 귀여워. 해보자. 적어줬네. 아 펭하 아 왜 시끄럽다는지 알 것 같다. 근데 난 완벽하게 웃겼어. 나는 뭘까 궁금하긴 했거든. 거기서 팽화를 할 줄 몰랐지. 역시 맨 마지막은 팽화와 함께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 가지 도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게임 난이도도 본인이 설정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레이 형한테 머리가 개져버렸어. 레오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